음식도 안 맞고, 음식도 하나도 안 맞아요. 맞고, 너무 싫어요. 출국 도장 받기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또 과테말라 들어가기 전에 여기 멕시코 출국 심사장에서 출국 도장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입국 카드 받을 때 돈을 냈는데 그 영수증이 없다고, 돈 낸 영수증이 없다고 출국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그 입국 카드 돈을 안 내면 입국카드 도장을 안 찍어주면서 어떻게 영수증 없다고 출국도장을 못 찍어주겠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에서 멕시코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돈을 한번 냈어요. MMF 그 작성하면서. 근데 그때도 그 영수증을 출력을 안 해왔다고, 영수증을 출력을 안 해왔다고 엔세네다에서 저한테 돈을 또 다시 또 새로 차지를 매워갖고 차지를 해서 그때 돈을 냈는데 두 번 냈어요. 입국할 때 똑같은 금액을. 저번에도 영상에 만들어서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입국 카드가 있어요. 도장 찍힌 게. 근데 그거 내고 그냥 반납하고 도장 출국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입국 카드 찍어줄 입국할 때 돈 낸 영수증이 없다고 돈을 또 다시 내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우선은 입국 카드에 도장을 찍어줄, 돈을 안 내면은 그 자리에서 돈을 안 내면 도장을 안 찍어주면서 어떻게 돈 낸 증명이 없다고 출국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하는지. 아, 말이 안 통해갖고 아 그냥 또 내버렸어요. 여기서 시간 뺏기도 힘들고 너무 지쳐갖고 말도 안 통하고 지쳐서 그냥 내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 냈어요. 멕시코하고는 저하고는 시스템 이런 상황으로 멕시코하고 저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땅인 것 같아요. 시스템 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게 해요 저를. 여기 와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겼고, 아, 다시는 멕시코 오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과테말라로 빨리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그냥 액셀에도 콱 밟고 아주 빨리 떠나고 싶어요. 과테말라 넘어오서부터 저를 따라붙어 갖고 도와주고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이제 입국 도장 찍어주는데 팁을 좀 줬더니 그냥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작성해주고 있어요. 저기 스페니쉬 하나도 모르고. 코로나 백신 맞은 거 그 따로 뭐 QR카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맞으면서 그 파머시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았다는 그 날짜 적은 거 요것만 갖고도 간단히 통과가 되네요. 아무런 뭐 CPR 검사 뭐 이런 거 없고. 돈 약간 팁 주고 몇 불 팁 주고 이렇게 그냥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그 멕시코 세관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말도 안 통하고 너무 까탈스럽게 하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국경 넘어오자마자 여기 과테말라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따라 붙네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입국 카드 쓰는 것도 힘들고 지쳐갖고. 근데 이 사람이 다 해주고. 아, 편해요 지금. We need coffee? Coffee is there. 따로 그만둬. Okay, let's go. Come on. My name is Eli. Yeah. Okay. Come on here. Gracias. 자, welcome. 복사본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Okay. Welcome to Guatemala. Gracias. Only coffee is there. 160 quetzal for car sticker. Yeah, you do this for me car.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를 또 사야 된다 그러네요. 오케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닐 수 있게 이제 스티커를 받는데,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지금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빈 넘버하고 번호판, 이거 등록증하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 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오픈 유 카, 플리즈. 오픈? 네, 오케이. PIN number is here. Yeah, yeah. Here, your number here. PIN number? Yeah, alright. 아, 샤오미 1억 8천만 화소라고 그래갖고 지금 갤럭시가 고장나서 그 철공사에서 그 용접하는 불꽃에 다 카메라 렌즈가 다 깨져갖고 이거 임시로 샀는데 너무 안 좋아요. Check. Check. Please come on. Okay. Okay. Open here, please. Open. 미 까마. 네, 까마. Sí, es mi casa. Es tu casa. La energía. Okay. Sube tu chaco. Muy bien. Vamos a hacer. 집 이쁘네요. 집이 이뻐. 여기 광장이고. This is finished. Yeah. This ninety days for 90 days Guatemala sticker. Yeah. Tourist permit the car for you. Okay. Toro Toro is yeah. Oh, 엄청 열내고 한참 말하고 있었는데 녹화가 하나도 안 됐네요. 아무튼 아 이게 화가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튼 내비게이션이 그 마을을 관통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마을이 마을 길이 이 자갈길은 아직 양반이고 그냥 울퉁불퉁에다가 그 요철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한번 덜컹하고 내려갔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온갖 정이 다 떨어져요. 멕시코에서 그래갖고 내가 여기 멕시코 국경 넘어오면서 과테말라 넘어오면서 영원히 안녕이다고 다시는 멕시코 이제 발도 안 디뎌 놓을 거라고 그리고 왔는데 이 과테말라도 아직 마찬가지예요. 아직 사람 아 영원까지 아직 진을 쪽쪽 빼요. 그래서 이 중남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구알 세임. 그래서 더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투어도 더 눈꽃만큼도 보고 싶은 게 없어요. 아 그냥 정리미가 뚝뚝 다 떨어져 갖고 그냥 이 차 이제는 이제 밴 어디다가 버릴 거 구매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영혼까지 탁탁 털렸어요. 이곳에서 그냥 운전하고 말 안 통하고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도 오늘 너무 힘들어갖고 아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 리조트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크고 여기 뭐 중간에 뭐 물도 흐르고 엄청 잘 돼 있는 곳인데 계곡물이 흐를 정도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호텔 방갈로 사이사이로 계곡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리셉션에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가 한마디도 안 통하고 이거 통역기도 구글 통역 트랜슬레이트도 안 되고 아우 언어 때문에 아주 미치겠고 도로 운전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고 더워서 미치겠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멕시코 땅 밑으로 해서 중남미 저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짜 한 시간도 1분 1초도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밴 때문에 이 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이 쇠사슬로 제 두 발목이 콩콩 묶여 있어요 지금. 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는 또 매일같이 고장나고 하나씩 손봐야 될 게 나오고 팬 안 돌아가죠. 이 더운 날 팬이 망가져갖고 며칠째 그냥 거기 바닷가 어디지? 그 만산이요. 배에다가 그냥 차 이거 뱀 붙여갖고 한국에 보낸다고 거기 만산이요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눅눅한 바닷바람이 쏘이다 보니까 바깥 그냥 실내외로 이 바다 이 그 습도 많은 바닷바람이 맞고 나서부터 모든 전자장치가 그냥 다 셧다운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도 고장 났죠. 그 다음에 솔로 차지 컨트롤러도 완전 맛이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배터리 차지도 됐다 안 됐다 하죠. 그것도 맨날 뜯었다가 풀었다가 하느라고 그것도 힘들고 아주 눈도 쑥 들어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해요 요즘. 바이슨 가고 난 뒤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